수준 있게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참 그 격조 높은 학업 진행을 보낸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그 이 책 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좀 고상하게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 도시는 냉장고처럼 그냥 기능 좀 떨어진다고 소리 난다고 전기 많이 먹는다고 구형이라고 싹 버리고 다시 책으로 바꾸는 도시는 냉장고가 아니다. 이렇게 버리거나 다시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마치 옛날에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양피지를 썼잖아요. 양피지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우가면서 썼습니다. 개중에는 절대 지우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고 개중에는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이제 지워도 된다 해가 지우고 다시 또 중요한 것을 쓰고 양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은 보존하고 어느 것은 지우가면서 쓰는지. 그래서 도시는 냉장고가 아니라 양피지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더 질 높게 좋은 것을 계속 써서 영원히 간직하는 양피지와 같은 것이다 는 말을 결과적으로 한 책이라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자에게 사인받고 이걸 영원히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자한테 사인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사인을 받아서 돌아가시면 좋겠고 오늘 김태훈 저자와 같이 나눈 북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